네, 이어서 들어볼 노래는 1983년에 발표가 된 노래인데요. 이 노래를 불러주신 가수분은 이 곡이 발표가 되고 30년 뒤에 태어난 가수라고 합니다. 저도 이 가수가 어떻게 이 곡을 소화해서 부를지 정말 궁금한데요. 나이는 어려도 진정한 사나이 중에 사나이라고 합니다. 우리 홍자먼 군이 선보이는 잃어버린 30년,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원입니다. 제2회 박건우 음악회에서 노래를 부르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불러드린 잃어버린 30년은 1983년도에 박건우 선생님께서 작사하신 노래인데요. 이산가족의 그리움에 아픔이 잘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그 이외에도 박건우 선생님께서 만드신 노래들은 오랫동안 많은 분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명곡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박건우 선생님께서 만드신 노래의 가사처럼 좋은 내용을 담은 노래를 만나서 오래오래 사랑받고 싶습니다. 다음 노래는 저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저의 데뷔곡 내가 바로 홍자머니다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준비하면서 박건우 선생님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게 되어서 정말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박건우 선생님의 노래들이 많은 분들로부터 사랑받길 바라면서 마지막 노래는 저의 신곡 남자다를 불러드리겠습니다. 괜찮다 해가 지면
싸우는 그게 참 어려운 일이지. 가슴이 뜨거워 지는 날은 한바탕으로 툭툭툭 알아버리면 돼. 해가 지면 다시 뜨는 거 어두운 밤 빛이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